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국은 부부가 함께 재판에 출석하는 전례가 거의 없다면서 출석을 완강히 반대했으나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임정엽 부장판사가 증인 채택 결정을 내리자 마지못해서 재판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증인 선서만 하고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조국은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심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은 이어서 나는 진술 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서 이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훈계까지 했습니다. 조국은 또 검찰이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이 다시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벌여하자 임 재판장은 증인은 공방을 하거나 원하는 말만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왔으니 증언만 하라고 딱 잘랐습니다. 재판장으로서는 당연한 제지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검찰이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검찰과 재판부를 가르치고 논쟁을 벌이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인 정경심의 재판에 공범 혐의를 받고 증인으로 나왔어도 아직도 법무장관이나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은 증인신문에서 정경심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만 반복해서 답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은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입니다. 조국의 증언 거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법상 권리입니다.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국은 대학에서 형사소송법을 전공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조국의 증언 거부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법꾸라지 내지 법조계의 도둑놈인 법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일반 형사범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이라든가 자신의 친족한테 불리한 얘기를 거부할 수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다릅니다. 검찰이 지적한 대로 조국은 검찰 조사 때 모든 신문사항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결같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공언한 대로 재판에 나와서 사실관계와 의혹사항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진술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조국은 비록 지금 공직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공직에 준하는 신분과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갈등과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조국 백서, 조국 흑서를 놓고 시중에서 논란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공인으로서의 책무, 국민에 대한 도리 차원에서도 법률 지식을 뽐내면서 증언을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요 배신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이 증인과 변호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라면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서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조국 자신이 했던 말과 배치되는 이중 인격적, 유선적 언행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조국은 3년 전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자 페이스북에 증거가 첩첩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구속해야 한다고 박전 대통령을 공격한 조국은 그렇다면 자신은 검찰에서는 물론이고 재판에서조차 증언을 거부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국의 내로남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런 유선적, 이중 인격적 행태 때문에 한때나마 자신의 동지이자 같은 진보 진영 인사였던 진중권, 김경률, 서민, 권경애, 조기숙, 강준만 등 쟁쟁한 진보 농객 학자들이 모두 반문, 반 조국으로 돌아선 것이 아닐지요. 친인 조은산의 시무칠조와 함께 영남 만인솔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서 화제를 모았던 경상도 백두 김모 씨는 만인소에서 조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풍자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형조 판서는 성균관에서 유생을 가르칠 때 세상의 온갖 일에 개입하여 지적질해 대다가 스스로 형조 판서에 오르자 솔선수범하여 그간 타인을 비난하던 일들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조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통찰력 있는 인재입니다. 조국은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같은 비행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일국의 법률도 시대가 바뀌면 달리 적용돼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실천함으로써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들었습니다. 소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국이 황상폐하의 뒤를 잇는다면 이 나라를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나라로 개편함으로써 무연 황제의 유언 이래 황상폐하께서 꿈꾸던 나라를 완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인소 내용 어떻습니까? 유선의 탈 속에 감추고 있었던 조국의 민낯, 본색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잇는 대권 후보로 점지해 놓고 히든 카드로 생각했고, 지금 부부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보는 눈, 용인술이 평범한 저잣거리 서민인 백두 김모 씨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이니, 나락골이 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